네, 요즘 굉장히 막 미국과 중국에 뭐 옥신각신하죠. 뭐 홍콩이 보안법을 통과시킨다. 홍콩에.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그냥 지금 일이 터진 게 아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작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죠. 그때 왜 시위가 일어났어요?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범죄인 인도 송환법을 중국에서 홍콩 행정부에다가 통과시키려다가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인 인도 송환법을 홍콩 행정부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마찰이 굉장히 일어났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트럼프가 막 니들 경제 금융 허브 뭐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경고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일단 홍콩 보안법을 왜 중국은 통과시키려고 하냐? 작년에 중국이 깜짝 놀랬죠. 홍콩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갖고 범죄인.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범죄인 그 송환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했냐? 한마디로 홍콩 안에서 중국을 비판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몰아가를 한다, 한마디로 정치범이 있다 그러면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처벌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 안에서 결국은 멀리 보면 지금 홍콩이라는 나라는 특별구역, 특별자치구역이잖아요. 어떤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사회주의를 국가를 체험한 게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몸에 습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종은 어떤 뭐 중국 차이나 차이니스계로 통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사상은 이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범죄인 인도 조회할 때 100만 명이 나오니까, 야, 이러다가는, 어? 야, 이러다가는 중국이 영영 홍콩을 소유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중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홍콩에서 저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로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알겠죠?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만약에, 그러니까 일명 우리는 홍콩 보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홍콩 국가 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에서 통과, 전인민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홍콩의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세력들, 테러리즘을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 보안법 4조를 보면, 중앙정부는 국가 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안이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재 홍콩의 행정부에서 홍콩의 행정자치장관이 홍콩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안이 홍콩에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홍콩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보시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에게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게 1997년이죠. 일국 양국제 원칙에 의해서, 현재, 나라는 중국령이지만, 양국제 체제를 해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콩 보안법의 수정안이 뭐냐면,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 안전을 위해서 행위와 행동, 한마디로 시위하면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위하면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일어났던 100만 명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중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홍콩,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홍콩에서 제정이 되면 홍콩 시민 사회는 민주화 운동은 불가능해지고 대규모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중국 공안이 직접 잡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갖고 현재 홍콩에 있는 변호사들과 법리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중국은 직접적으로 홍콩을 관할하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나선 거야. 그래서 미국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즉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죠. 싱가포르, 홍콩. 진짜 아시아 금융의 허브 지위를 박탈을 하고 중국과 똑같은 홍콩에다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앉아서,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탐내는 건 뭐예요? 저렇게 거대 금융이 집중돼 있는 저거를 중국이 직접 관할한다 그러면 미국과 맞설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금융 허브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미국 재무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겠다. 미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죠? 중국 기업에 아니면 중국 국가에 미국 채권이에요, 채권. 중국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자산을 그냥 동결, 그러니까 한마디로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제2라운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왜 그러면 홍콩을 저렇게 자치구로 두지 않고 중국령으로 놀라고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홍콩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로 하면 무조건 처벌을 당해요. 홍콩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중국은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여러분들 중국의 어떤 나라예요? 중국은 늘 외치는 게 뭐죠?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을 외칩니다. 하나의 중국을 늘 외쳐요. 이유가 뭐죠?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들이 합쳐진 하나의 연합국가예요. 그쵸? 아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구르족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런 소수민족의 독립을, 만약에 홍콩을 자치지역으로 오랫동안 냅둔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쵸? 여러 민족이 결성해서 만든 연합국가 체제인데, 소수민족의 독립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국이에요. 소수민족의 독립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경제 이론상, 민주화의 열기가 가장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국민당 1인 소득이 1만 불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독립을 요구해요. 독립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소수민족들의 독립이고, 만약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홍콩이 완전하게 분리가 돼서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과거의 냉전 체제 때 미국과 소련이 양 진영이 엄청난 싸움을 했죠.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먼저 일어난 게 뭐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해체가 되죠. 이해가 가죠? 과거의 구소련이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어갖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을 만들었었잖아. 그게 뭐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엄청난 분리가 되면서 소련은 사실상 러시아로 남으면서 힘이 확 빠졌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뭐냐? 미국은 홍콩이 완전 분리해갖고 다른 소수민족들도 독립하도록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소수민족이 독립을 한다면 중국의 힘이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무리하게라도 홍콩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국제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절대 홍콩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과 마찰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안에서 대륙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뭐 56개의 민족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더 많다는 소리가 더 많아요.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면서 본인들이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중국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변종 사회주의, 그 변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을 하면서 중국 사회에서도 상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점점 그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권을 외치고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홍콩이나 어떤 그 위그르족이나 이쪽을 미국이 끊임없이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국은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그게 무역 전쟁으로 무역 마찰로 이어지는 거고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결국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중국과의 어떤 패권을 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을 빼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 문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앞으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반중국 시위나 그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중국 공안들을 투입해서 하나 합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